제가 최근에 하나 배운 건데, 요즘 차량들은 지금 이 아이오닉 신차니까 보안 쪽이 좀 신경을 좀 써놨나 봐요. 그래서 원래 기존 내연차 같은 경우는 이런 분석기 같은 거를 꽂으면은 웬만한 거 읽거든요. 근데 아이오닉 5는 그러니까 언제부터 시작된지 모르겠는데 못 읽습니다 잘. 지금 현재 그냥 OBD 포트에다가 달아놨고요 지금. 별도의 뭐 다른 캔통신 선에 막두선 직접 연결하진 않았어요. 그냥 OBD 포트에서 나온 것만 했는데. 지금 크바스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일단 지금 아무것도 없이 그냥 차하고 얘하고 연결하고 그냥 스타트 해볼게요. 역시 뭐 아무것도 안 떠요. 원래 바로 이제 막 이렇게 떠야 되는데. 바로 안 뜨고, 그 대신에, 약간 트릭 같은 거 하나 발견했는데, 제가 토크프로라는 앱을 쓰거든요? 어느 분이, 그 제주 소울인가? 한 아이디 쓰시는 분이 깃허브에 올려놔서, 토크프로에, 그 기존 예전 아이오닉 코나 차량에 찾았던 통신 값들을, 그거 올려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토크프로를 앱을 이용해서 이제 그 설치를 뭐 통신값 했는데 있는 게뭐 배터리 값, RPM, 다음 뭐 타이어 TPMS 값 이런 거 읽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걸 세팅해놨고, 그래서 블루투스하고 여기 안드로이드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안드로이드로 자 토크프로를 한번 켜볼게요. 거품을 키게 되면은 아이고 자 여기 소코프로의 블루투스를 껴놓고 여기에 이제 현대차 상태가 나옵니다. 지금 제가 토크프로 그냥 이렇게 설정을 제가 이렇게 이면을 해놨는데 이렇게 읽으니까 이거를 여기 읽히니까 통신값들이 우르르 나와요. 신기하죠? 저는 이게 무슨 현상으로 인해서 이런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차하고 그냥 분석기만 해서는 안 읽히는데, 진짜 블루투스 통해서 이거 어떻게 끌어오는 방법이 있나 봐요. 끌어오니까, 이제 이거를 이제 통신까지 다 돌아왔죠? 지금 살짝 움직여보면은, 아이핀 값 지금 움직여요. 그니까 차 지금 통신이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통신이 되고 나서 이제 캔 값을 잘 오르고 읽고 있어요. 신기하게. 그래서 저는 이걸 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좀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 배웠어요. 통신값도 전에 제가 읽었던 거가 더 늘어났네요. 그리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값들이 뭔지 잘 모르겠단 말이죠. 아무튼 제가 하나 배운 것 중에 하나입니다. 감사합니다. 혹시라도 이거에 대해서 아시는 분 있으면은 댓글 남겨주시면은 좀 감사하겠습니다.